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주셨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분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겠다. 네. 이런 건데 사실은 취지는 좋은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을 방지로 기업이 해외 합병이나 합작 투자 등을 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상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 개정안인데 이달 8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의 명분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겠다인데 사실상 대부분 조항이 기술 유출을 명분으로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산업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이 뭘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허락을 네. 받아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어떤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에게 이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정받게 하고요. 또 다수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인수합병이나 기업 활동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의무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자, 근데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요. 이 법안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과 해외 인수 합병이나 합작 투자 등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핵심 기술 여부를 정부에 사전적으로 승인받고 또 파트너가 외국임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 시스템은요.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하는 요소라 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기밀한 비즈니스가 핵심 딜이 되는 경우에 이 외국인 의무 신고 조항으로 인해서 이 딜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놨고요. 또 신고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기술을 수출할 때 사전에 산업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협상 중인 사항이라면 신고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일단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외국인 투자가 좀 어렵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당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야당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유출 방지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기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의 기업 통제 강화, 권한 강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산업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핵심인데 이는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이라는 겁니다. 김영배 의원은요. 현재 수사 중인 사항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 등 현행법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했고요. 또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이 신고 행위 자체가 기밀인데 이 과정에서 기밀이 새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또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요.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없던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의 의견을 좀 안 물어봤나 보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글로벌 시대에 장기적으로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신뢰, 또 국제적 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뒤처질 것이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당은요, 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다른데.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기법의 개정 방향이 잘못됐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방지책 마련이 아닌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규제의 대상을 잘못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핵심 기술 유출은요. 이직이나 퇴직, 불만,
즉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이 개정안은 기업을 잠재적 기술 유출 대상자로 여기고요. 기업의 과도한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핵심 기술 유출은요. 대부분의 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핵심 개발자 개인에게 접근해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줄 테니 기술을 탈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개인의 양심과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재계는 기술 유출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엉뚱하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투자를 받고 지분에 대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즉 경제 활동이자 경영 활동인데 이 정보 유출과는 과연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또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결국 법안에 대한 재정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술 유출을 뭐 개인의 양심과 이 네.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산업부가 공청회 뭐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산업부가 약 60개 기업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상기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부랴부랴 급하게 마련한 건데요. 실제로 산업회는 설명에 불과 하루 전에 모든 기업들에게 참석 통보를 했고요. 지난해 11월 산자위 통과까지 재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재계와 법조계 야당에서 현재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설명회에서 오간 내용입니다. 산업부 측은 기술 보호라는 개정 취지를 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인 개정안이라고 기업들에게 설명을 했으나 네. 기업들이 개정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일색이고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자 산업부가 내놓은 답변은 법 제정과 별개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자, 법은 이렇게 해놓지만 실제 운영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이 법치사회에서 행정기관이 법과 운영을 별개로 하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직 산업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긴다면 이후에는 결국 법 규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결국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또 계속되는 반발에도 산업부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재계와 갈등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은 그렇게 해놓고 유연하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산업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산업부의 권한 강화라는 시각도 있지만요. 핵심은 이 면책사회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기술 유출 사고 등 날로 기술 유출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기술 유출 탈취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부랴부랴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규제를 강화해서 강제로 기업들이 신고하게 하고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워지겠다 이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외국인과 의무신고로 인해 핵심들이 무산되는 것은 앞으로 오롯이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피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는 근거에는 어제 산업부 과정의 코멘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은 강화했지만 운영을 달리하겠다. 이 코멘트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쉬운 방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을 택한 겁니다. 산업부가 기업에 대한 인허가 시스템을 만드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산업부 과장의 발언으로 이거 감당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파장이 앞으로 더 클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현재 법조계와 재계 그리고 학계에선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스파이를요, 민간 간의 기술 침해로 판단해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행위로 여기고 국가 안보의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산업부가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뭐 방법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법 네.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